네, 여러분,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뭐 1호선이 만나는 종로 3가역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M25라고 돼 있죠. 매주 목요일 발행 프리 무료로 한 부씩 가져가셔도 되는데 한 부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책의 잡지일까요? 지금 여기 오늘이 매주 목요일 발행이에요. 아까 한 시간 전까지는 이게 전부 남아 있었어요. 남자를 남자답게 M25 매주 목요일 발행 무료. 네, 무가지인 모양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발행하는 주간지고요. 딱 이렇게 한 부씩 남았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네요.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볼까요? 무가지인데도 꽤 인기가 좋다는 게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죠? M25 남자를 남자답게 그렇습니다. M25는 직장 25세 정도랄까요? 20-30대 뭐 남성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그거고요. 오늘이 8월 달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M25 뭐 다리는 죽지 않아라던가 김건모 이 앞을 보면 대강의 뭐 헤드카피가 있으니까 지방의회, 재테크,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다가 안에는 뭐 아이코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네,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별점 같은 것도 있고요. 만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기사부터 인터뷰, 뭐 맛집, 뭐 남성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요조 아시나요? 네, 음악인 요조와 그 김건모 씨의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오늘 거는 서울에서만 발행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다른 지역에까지 아직은 발전을 나가질 못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코코펀 같은 그 잡지들은 지방에도 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남성들을 위한 잡지이긴 하지만 안에 내용이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저도 늘 즐겨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매주 목요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직장, 남성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무가지입니다. M25. 한국,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요. 다른 지역 분들께서는 궁금해 하시겠어요. M25 뭐야? 이런 책을 공짜로 받는단 말이야? 하고, 그쵸? 혹시나, 서울에 방문하시는 지방 거주자분들께서는 지하철역이라던가, 뭐, 지하철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M25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설치대가 있으니까 M25 설치대 있을 때 한 부씩 가져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보자. 8월 28일. 스페셜 거는 비즈니스 달인데요. 무엇을 높여라 이런 기획 기사가 실려 있고요. 네. 8월 마지막 주 이제 더위가 슬슬 가시면서 가을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서울의 아침을 보내고 있는 적고요. 무슨 밤을 샜더니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책꽃으로 발음 혼나와 네, 찾아뵙겠습니다. 뭐야. 네, 그러면은 아이였습니다.